머리에서 순 백색을 가지고 있고 중앙부에 녹심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백마는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는 연중 백마를 공급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름에만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기간에 중국에서 재배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백마가 일본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정된 기간에만 수출되기 때문에 주력으로 사용되는 장내꽃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헌화꽃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중 공급하게 되면 장내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백마의 단가가 높아져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기간을 제외한 후부터요, 이제 나머지 기간을 이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생각입니다.